오늘은 거룩한 부모의 사명이라는 저의 책을 PDF 파일로 내보내면서 그것을 소개하는 책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그 엉킨 삶을 상담해 오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책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윤나무 목사 매누아 영성훈련원장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녀들이 잘못됐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디서부터 교정해야 할지 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문제보다도 자녀들의 문제를 더 많이 갖고 오는데 특별히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 교육도 자녀 교육도 받지 않고 가정 교육도 받지 않고 이것이 정상적인 기능의 가정인가 아니면 역기능의 가정인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가정인가 보다 그렇게 그것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인격도 준비되지 않은 성인 아동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보고밴드로 자녀들을 키우니까 여전히 역기능의 그 성인 아동들을 키워서 제대로 사회에서 쓰지 못하는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경우, 양육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정부흥회를 하면 자녀들 다 키웠는데 뭐또 자녀 교육이에요? 라고 하지만 지금 자녀들을 또 교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손자, 손녀들도 또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라면, 할아버지라면, 그리고 교회에서 원로라면 후배들에게 가정을 잘 지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자녀 교육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녹색 가정 운동을 하면서 가정에 대한 책들을 많이 저술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쉐임 컬처이기 때문에 자기네 집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덮어두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집안을 교정하라. 그래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가정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은 다른 건다 해도 되지만 가정부흥회는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장로님들부터 뭐 권사님들 가정까지 건강한 가정이 하나도 없고 바람피는 그 재직들도 많고 뭐 그냥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많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가정 부흥회는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책들을 가정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이렇게 저술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을 교정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거룩한 부모의 사명의 목차는 우리 꿈나무들 믿음의 상록수로 키우자. 그러나 우리는 위기의 시기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교육은 믿을 수 있는가? 부모 영성의 파워. 하나님의 솜씨로 자녀 양육을 맛내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누구일까? 그러면서 믿음의 기초석 신뢰감, 은혜의 기초석 자존감, 사랑의 기초석 친밀감, 경건의 기초석 말씀과 기도, 거룩의 기초성 성결, 외적 성결 도덕지수, 진리의 기초석 내적 성결 순종, 하나님 사랑하기의 기초석 영성, 이웃 사랑하기의 기초석 사회석. 이거는 성막을 중심으로 제가 기독교 교육과 한 작은 성전으로 세우는 그런 기초를 이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사실 자녀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자녀를 왜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놓친 것은 자녀들의 인성,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양육하였다면 예방과 교정이 적절하게 적용이 되었을 텐데 수평적인 가치로 키우다 보니 지금 교정할 수 없는 현상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아이, 믿음의 상록수, 수직적 문화의 아이, 신령한 성전의 아이, 믿음의 꿈나무 등 여러 주제로 제가 부흥회와 가정 세미나를 많이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솜씨로 자녀 키우기 등 내가 못한다면 성령님의 솜씨를 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맛있는 자녀, 멋있는 자녀로 키우도록 도와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가 남겨준 큰 유산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온 사회가 변화된다. 세상이 변화하기 위해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부흥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기도하는 여성이 가정에 필요하다. 나는 너를 통해 세상을 변화하는 꿈을 꾼다. 는 말씀을 수시로 하셨고,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인격적 인간이 되라.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좋은 크리스천 학교라든지 뭐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99%고 두살 전에 다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 신뢰감, 자존감, 순종하는 거, 이거 모두 두살 전에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배우고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약점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기도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부모가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나누는 것에 있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창입니다. 잔인한 부모는 잔인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무관심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유약한 아버지는 유약한 하나님을 가르쳐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중요한 타자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모습의 타자들 아닙니까? 중요한 타자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의 모습이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보여준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들이 보여주고 살아온 모든 삶을 지금 자녀들도 다 같이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감, 자존감, 친밀감, 이런 여러 가지 여덟 가지의 기초석을, 이렇게 기독교화 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막에서의 단계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이 뭐, 가정마다 장맛이 다 다르듯이 교육 방향이나 철학과 가치가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교육의 원리는 성경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들, 두살 전에 이미 그 거룩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품에서, 믿는 부모,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거룩을 부모의 가슴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고 수평적인 세상적 가치에 노출되니까 좀더 높이, 좀더 많이 가지고, 좀더 인기를, 좀더 명예를, 좀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라는 이런 세상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 인생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 가치 위에 자녀들의 인생을 건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수직적인 그 가치를 매일매일 자녀들을 부모의 품에 안겨서 가르쳐주고 매일매일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많은 지도자들이 히브리 민족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6일의 가치, 네, 이 사회, 그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제7일의 가치, 주님과 대면하는 그 가치 안에서, 그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사는 인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2살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평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똑같아지겠다는 문화, 더 많이 가지겠다는 이기적인 문화, 비교 문화입니다. 최첨단 과학 만능주의 문화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문화입니다. 인기 만능주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비인간화, 상품화, 인간을 상품화하는 문화입니다. 국제적 경쟁 문화입니다. 향락 문화, 퇴폐 문화입니다. 불순종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수직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뿌리 내린 문화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고 그래서 효도하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가치대로 사는 문화, 생명의 영성을 가진 문화, 은혜의 양육을 하기 때문에 존재의 관심,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의 양육, 행동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고 생명의 양육은 열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 진리, 생명의 양육 방법이 달라서 그들은 다르게 살게 되고, 말씀의 가치로 승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남을 섬기고,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 천국의 가치를 갖고 사는 문화입니다. 기능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키우자. 저희 어머님도 제가 그 이화여고에 가서 카운슬링을 하게 됐을 때, 너도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어떻게 그 아이들을 네가 지도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참 걱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인격이 지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맑은 영성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이 된다. 저희 아버님은 인격이 먼저 준비되라 하면서 강아지에게도 경격이 있는데, 사람이 인격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자녀들을 우리는 기능적으로만 키우고, 인격과 신앙을 안 주니까, 신앙 인격을 해주지 않으니까, 다르게 자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상록수는 푸르게, 다르게 누리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수 있는 영적으로 자라는 양육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필자의 책, 성령의 은사로 신랑한 집 세우기를 참고하면,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성령의 은사로 신랑한 집 세우기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독교 교육화한 작은 성령의 은사로 신랑한 집 세우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적으로 접근한 책이며 많은 신앙적 지혜와 그리고 또 기독교 교육적인 그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원리로 자녀들을 키워왔고, 부족하나마 현재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롤 모델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사는 것에 참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항상 마루에서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이 기도하는 삶을 보라고 저는 마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도 길게 기도하니까 애들이 어디 나가려고 하면, 엄마, 몇 시에 기도가 끝나? 엄마가 나를 자동차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늦지 않을까? 하고 기도 시간을 애들이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딸이 UCLA를 들어갔는데 그때 UCLA에 들어가서 자기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기억하는 엄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기도하는 엄마였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Look up God.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큐티를 적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완벽하게 자란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힘든 과정들이 많았고, 또 사춘기를 지나며 방황하고, 그런 것들이 10년, 15년씩 계속되었는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3년간 정말 어머니로서 내가 섬기며, 기도해주며,
그 아이들이 풍성한 가정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서 3년, 또 지나서 안 되니까 또 3년, 이렇게 기도하며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서 지금은, 제자리로 저는 돌아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자녀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표, 그것은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자녀들을 세워서 사회에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존재로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관역으로 주님의 목표로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녀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서 걸어다니는 교회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수평 문화에 먼저 젖어 있으면 그 인생은 파도가 출렁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평 문화란 하나님 없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뿌리가 없는 문화, 자기의식과 전통을 벗어난 문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 문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문화로서 불안하고 중심이 없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깊이 아주 가까이 모두에게 젖어 있는 세속 문화이기도 합니다. 나는 최근에 아들로부터 어머니는 참 겸손하고 관대한 분이다. Humble and generous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감격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평생 교만하여서 겸손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에게서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였습니다. 부흥회를 잘 인도하는 어머니다. 설교 잘하는 어머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어머니다. 이 얘기보다도 겸손하고 관대하다고 말했을 때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도 겸손하고 관대한 삶을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관대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것은 딱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눠주며 살아라. 내가 나중에 유언을 못하고 죽어도 너희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나는 기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황금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나는 평생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면 목사 되어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누아 다락방 기도회 중보 기도로 많은 자녀들이 교정되어 돌아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들이 응답이 돌아오는 것을 본다는 것,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매일 자녀들과 손자들, 그리고 형제, 자매, 가족의 2세, 3세들을 위한 기도를 일체 쉬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단지 하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로 매번 올려보냅니다. 아직 2세, 3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카들도 많습니다. 이 수평문화 중에 수평문화인 미국에 사는 아이들의 기도는 하루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마약, 술 중독, 갱단, 프리섹스, 동성연애, 인본주의, 뉴에이지 등에 한참 노출된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도 쉴수 없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만 합니다. 다만 이 책을 통해 그 지금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을 다 키운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배우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에 늦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길이 항상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자녀들이 회복하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실수를 했다고 해도 알게 된다면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잘 키운 부모들도 계속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고, 잘못 양육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좌절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로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저는 이 말씀에 언제나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다는 안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돕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제르,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동, 에제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부터 동서남북에서 도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에서부터 또 옆에서부터 이웃으로부터 도움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